오늘 왕뚜껑끼리 보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도 면상호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은 왕뚜껑 5개 새우 넣고 새우 왕뚜껑으로 그랬습니다. 면상호 더 매운 김치에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. 정신도 빨간 거는 면상호 블랙면 만능면 다 줘버렸습니다. 이거 새우 넣어서 너무 담백할까봐 매콤한 맛을 원했어. 일단 너 좀 모여있으라. 나중에 상대해줄게. 새우 넣고 끓이니까 짭찔하게 뭐 국물이 딱 간이 딱 됐네요. 김치 거의 안에 먹도록 하겠습니다. 날파리가 어디서 또 가있어 줄래? 수염으로 방해하지 말고.
얼큰하게 맛있네. 아, 김치가 맵나요? 아, 갑자기 속이 따분. 뜨거운 건가? 소스 조금밖에 안 뿌렸는데 매운 라면이 됐네. 양이 20% 많아졌으니까 5봉이네. 6봉 양이네. 한 마리만 먹어볼까? 이따가 나중에 먹자. 밥 말아 먹으려는데 국물이 좀 짜가지고 세수 한번 하고 그냥 새우만 네, 까먹겠습니다. 아, 더워갖고 큰일 났네. 먹는 게 일인데 이게 입맛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게. 귀찮다 그냥 여기 놔두지. 안녕하세요. 새우를 잘 안 먹지만 새우는 맛있습니다. 까먹기 귀찮아서 잘 안 먹습니다. 갑각류는 뭐 대부분 다 맛있는 것 같은데 까먹기가 귀찮죠. 근데 갑각류 알러지 있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.
보라지 분노. 촉촉하이. 뜨다 보니까 이제 근지구르기 이게 다 된 건가? 참을성이 없어지네. 껍데기를 까서 여기 놔두니까 또 새로운 맛인 것 같네요. 더 맛있어졌나? 잡지랄 좋네요. 야, 오늘도 맨상호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 왕뚜껑 20% 많아지네. 왕뚜껑인가? 왕뚜껑 5개 끓여갖고 잠깐만요.
왕뚜껑에 새우 넣고 끓여서 새우 왕뚜껑으로 면사오 더 매운 김치를 해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. 잘 먹었습니다.